안녕하세요. 핸드판 사냥초 동의보감 컨설턴트 약조 디버입니다. 오늘의 한방상식은 약을 복용하는 기간입니다. 혹시 주변에서 누가 좋다라고 하여 얻어와서 오랫동안 먹어본 적 없나요?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이라도 계속 그것만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한 가지를 만약에 물을 달여 드신다면 달여서 약 1개월 정도 드십시오.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또 1개월 정도 드시고요. 이렇게 한 달 정도 드시면 중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조금 쉬었다가 드시고, 만약에 이 기간이 3개월을 연속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 1개월 정도를 그냥 맹물만 드시고 드시지 마십시오. 이게 바로 내 간을 해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사실 간에는 어떠한 약제보다도 맑은 물만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죠. 저는 오늘도 도심 근교에 있는 야트막한 산으로 산야초 탐방을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 앞에 보니까 아주 이쁜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습니다. 잠시 제가 어떤 식물인지 상세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라비 꽃대입니다. 자, 지금 꽃이 막 피려고 하죠. 이 식물 한번 보십시오. 잎은 네 장이 이렇게 펼쳐지고요. 꽃은 줄기 하나에 한 송이밖에 피지 않습니다. 한방에서는 이 호라비 꽃대를 은선초로하여 아주 귀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. 또한 이 호라비 꽃대는 호라비 꽃대가의 단연생 초본으로 서식지는 햇살이 잘 들어오며 습도 약간 높은 야산에 많이 있으며 고산지대나 아니면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. 지금 보다시피 꽃이 막 피고 있잖아요. 꽃이 다 피고 줄기가 다 자라면 키는 약 20에서 30cm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사실 지금 현재 꽃이 피고 할 이 시기에 어릴 때 채취해서 살짝 데친 후 초물에 내고 나물로 하면 봄 나물로 참 맛 좋습니다. 자, 지금 보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잎이 부드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죠? 그런데 이 호라비 꽃대는 사실 꽃대가 올라오면서 거의 꽃이 동시에 같이 피고 있습니다. 한 줄기에 즉 한 개의 꽃 이상이 즉 촛대처럼 이렇게 핀다 하여 호라비 꽃대라고 부르고요. 비슷한 식물로 옥녀 꽃대가 있죠. 그러나 한방에서는 이 호라비 꽃대나 옥녀 꽃대를 같은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호라비 꽃대를 한방에서는 은전초로 하고요.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술 뜯어 먹어보면 약간 신맛도 돌고요. 약간 쓴맛도 돌고 약간의 독이 있어서 사실 유독 식물로 분류하지만은 그 독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한 독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 나물로 해 드실 때는 살짝 데친 후 물에 조금 물에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 호라비 꽃대는 사실 지상부여 지금 보는 이 부드러운 잎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포기 채취했습니다. 뿌리 한번 보십시오. 뿌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. 사실 한방에서는 지금 보이는 밑에 뿌리 많이 있죠. 이 뿌리를 귀한 약재로 쓰는 겁니다. 지상부를 쓸 때보다 이 뿌리를 쓰면은 약효가 약 10배 정도 더 뛰어나고요. 또는 이 뿌리 있죠. 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달에 드시면 거풍, 즉 몸에 풍기를 없앤다 이런 뜻이고요. 그리고 파혈작용, 피 속에 뭉쳐있는 덩어리를 아주 잘게 부수어 피를 깔끔하게 만들어 즉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거죠. 그러니 고혈압에도 좋고요. 또한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 있죠. 팔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, 이런 분들에게 이 은전초는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소염작용, 즉 인체에 있는 염증성 질환을 삭혀서 종기나 부스럼을 잘 낫게 만들어주고요.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분해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, 그거 외에 즉
흉도 개독이라 하여 독사에 물렸을 때, 즉 독사 교상하죠. 그럴 때에도 이 뿌리하고 지상구 잎을 지지어 붙이면은 효과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송충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도 잎을 지지어 그 부위에 바르면 아주 시원하게 낫고요. 이외에도 기관지염, 인후염, 편도선염에도 아주 뚜렷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이, 즉 은전초, 호랍이 꽃대죠. 또한 이 은전초는 대상포진, 사실 이 대상포진 걸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. 이 대상포진에 이 풀을 지지어서 즙을 바르기도 하고 달인 물로 환불을 씻어도 효과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특허청 특허정보에 들어가서 한번 은전초하여 검색해 보십시오. 각 제약회사에서 항암약제로 신약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 은전초 뿌리죠. 아, 여러분들 이 호라비 꽃대 잘 봐두셨다가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귀한약재로 사용해 보십시오. 아, 몸속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즉 암세포를 찾아내서 아주 사멸시키는 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. 여러분들 이 은전초 잘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.